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종이 1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를 다각화한 게 주요했는데요. 특히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집중됐던 수출이 인디 브랜드 쪽으로 확산되면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김시은 팀장이 가지고 오신 내용인데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장품 뭐 좋다는 이야기 너무 많은 상황이고 시장에서 우리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이 어쨌든 실적 받쳐주는데 해외 쪽에 수출 잘 되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 시장인데 이게 두 개 다 부합하는 것 같아요, 화장품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화장품주들 1분기 실적 잘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하반기에도 과연 좋을까? 수출 데이터가 그쵸. 꺾이지 않을까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는 변하지 않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번 달이라든지 혹은 이번 연도에 화장품 섹터가 오른 것은 아니에요. 지난해부터 ODM, OEM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펼쳐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실적 좋은 거 알겠는데 앞으로 더 실적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자동차 섹터와 비슷해요.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 리포트라든지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고 앞으로 올해까지도 올해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올해 역시도 성장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화장품 섹터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 계속 안고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화장품 섹터가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주가의 출렁임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출입 동향 이라든지 10일, 20일 그리고 월마다 발표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하나 산업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단기간 변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화장품 우리나라가 수출 점유율로는 2위입니다. 그동안 좀 강자였던 미국이라든지 일본 제치고 우리가 1위 프랑스에 이어서 2위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3위 미국과의 격차를 굉장히 크게 따돌리면서 계속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그러니까 화장품 업계의 위상이 프랑스 업계를 어떻게 제치는지 여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현재 같은 경우도 성장은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쪽에서 많이 집중이 되었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일단락이 되었고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혹은 미국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특히 제가 뷰티 쪽에 크게 공헌을 한 것이 엔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장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엔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트렌드를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는 점 특히 이커머스라든지 H&B 채널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쫓아가는 쪽에서의 좀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부터는 모든 종목군들이 함께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업체별로 좀 종목이 전략이 달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좀 이제 천천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지만 점점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이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나아지고 있다는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는데 결국 기저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LG 생활건강 대비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미 주가에 대한 반영이 한 차례 시작이 되었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형주단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DM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산업에 대한 트렌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좀 업체마다 주력하고 있는 쪽이 달라요. 뭐 색조라든지 기초라든지 혹은 선케어라든지 이런 쪽에 따라서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절적인 특성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 중소형 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아이패밀리 SC라든지 VT 이런 히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역시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네. 히트 제품이 얼마 잘 팔리는지 그리고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 주력 쪽에서의 이익 성장이 얼마 잘 나오는지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특별하게 또 이슈가 있거나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고 히트 제품이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우리가 시선을 좁혀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지 화장품들의 주가 흐름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서의 수출 확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역대급 수출과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잘 발표한 기업들 주가는 잘 가고 있는데 급등한 만큼 차익 매물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에 돌입한 다음에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12%가량 하락한 채 만원 선을 이탈한 움직임 나왔고요. 대형주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저점과 비교했을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85%가량 상승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한 달 사이 1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석 달 사이를 비교했을 때 50%가량은 올랐는데요. 역시나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대형주들 전거래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추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 ODM 관련 기업이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는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5일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세, 다만 상승의 곡선이 점점 더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한 뒤에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도 2%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오름세를 그리고 있는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역시나 3만 원 선 돌파를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급등을 했고 그 후에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좀 포착되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화장품주들의 흐름 체크해봤고요. 그럼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김시은 팀장은 고르셨을지 첫 번째 어떤 종목이에요? 인그루드랩을 가지고 왔는데 ODM, OEM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북미 쪽에서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ODM, OEM 종목군들의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종목마다 좀 상이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계절적인 특성 혹은 이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쪽에서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인그루드랩 저도 차트 좀 보니까 인그루드랩도 그렇고 다른 화장품 업종 종목들의 패턴이 좀 나타나는데 실적 발표 날 때까지 기대감으로 쫙 올라가다가 그 뒤로 쭉 빠지고 다음 또 실적 발표 때까지 올라가다가 빠지고 약간 이런 패턴이 인그루드랩도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거래일 이제 화장품 섹터 쪽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좀 계절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앞으로 화장품 섹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면 어떤 이슈가 붙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선케어 특히 굉장히 덥다 보니까 화장품 바르기 전에 선크림 바르고 기초 제품을 굉장히 많이 바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최근 들어서 선크림 바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선크림 바르시죠? 열심히 바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최근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바르시고 특히 북미 쪽에서의 선케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북미 쪽에서는 선크림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빽빽하고 백탁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쪽이 그 시장을 계속 침투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볍고 사용감도 편한 그런 제품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성장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현재 미국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맨해튼 그러니까 패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트렌드와 밀접한 네. 그런 지역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사업적인 연관성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 피드백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 보니까 수주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확실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북미 선케어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 현재 이슈 대비했을 때 인그루드 랩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그루드 랩. 선케어 시장 미국 쪽이나 북미 쪽에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어보셨죠. 일단은 첫 번째로 알려주셨고 다음 종목은 뭡니까? 하나 더 볼게요.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아이패밀리 SC 계속 가는데 작년부터 제가 김신 팀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기억납니다. 네, 제가 이제 특정 언급하는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이에요. 네.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롬앤이라는 히트 브랜드, 그러니까 히트 제품이 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 일본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일본 매출이 약 200억 원입니다. 약 50%가 일본 쪽에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여전히 성장세가 계속 나와지고 있고 물량에 대한 판매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롬앤뿐만 아니라 그 애기 브랜드라고 해서 좀 이제 작은 브랜드도 만들었는데 엔드바이 롬앤 쪽에서도 물량이 재발주가 이어지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성장세가 안 나타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베트남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확장세도 여전히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패밀리 SC의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해외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 거기다 국내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10대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이고 가격대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판매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까지 계속해서 지금 흐름 잘 타고 올라가는 종목까지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자, 그럼 이 이슈, 포착한 이슈를 통해서 저희 김덕호 대표님도 화장품이나 이쪽에서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어요? 저는 이제 화장품이 왜 팔리나 보니까 결국 이제 관광객 수혜가 굉장히 많았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지난번에도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때 프랑스 관련된 이슈 요거 체크를 계속 해보자고 했잖아요. 좀 뭐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아직까지 뚜렷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난 고점이었던 이제 7,000원 이상을 돌파한 기준을 보면은 일단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계속 조명을 받았던 것도 올해 이제 개최가 예정이었던 이제 파리 올림픽에도 주목이 돼 있고요. 실제로 이 프랑스 법인 매출이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준했을 때 기여도가 약 34%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좀 과도한 낙폭 과대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5월 7일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네이버 페이와 함께 또 일본 내에서의 이제 그 리펀드 사업을 이제 리텍스 사업을 이제 마찬가지로 네네. 진행을 하겠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프랑스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그렇죠. 잃은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프랑스 법인을 좀 주목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법인장, 그러니까 법인인 심플리텍스퍼리는 이제 2005년도부터 설립했던 이 스테판 파 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현지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름은 프랑스 법인장에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기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경우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지위를 잃게 된다는 거는 사실 본인의 회사 입장에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적극 소명이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은 이미 낙폭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업이익은 충분히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추가적인 이제 실망 매물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자면은 3,500원 선까지 조금 후퇴를 대비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여행 오히려 리텍스 리펀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좀 낙폭이 좀 너무 과대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한번 챙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슈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